네, 안녕하십니까. 걷기의 모빌리티 인문학 제3편. 오늘 대림동에 대해서 모든 걸 말씀해 주실 교수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영상 교수님이십니다. 우와! 자, 안녕하십니까. 아, 임영상입니다. 외국어대학의 명예교수인데 지금 잠시 또 서울신학대학의 특임교수로 지금 약간 좀 봉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 뭐 준비한 게 또 있다고 그러던데. 야!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교수님, 저희를 대림역 8번 출구로 초대를 해 주셨잖아요. 네. 굳이 왜 8번 출구로 저희를 초대를 해주셨나요? 아니, 8자가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네. 이 8번 출구가 대림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바로 이 대림중앙시장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오, 이것도 중요해요. 중앙시장? 예. 중앙에 있어서 중앙시장인가요? 원래 대림동에는 시장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라져버렸고 하나 남았는데 이 시장도 사실은 좀 동네 시장일 뿐이었는데 우리 중국 동포들이 2000년 초반부터 대거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한중이 어우러지는 말하자면 이 글로벌 시장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입니다. 8번 출구죠? 네네. 네, 8번 출구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요. 9번 출구를 갑니다. 네. 이 9번 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너에 네. 하나은행이라고 있어요. 네. 그 은행 때문에 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건너면은 12번 출구예요. 네. 바로 이 12번 출구가 청년 경찰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곳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면 이 골목, 이 골목이 아주 번화하고 네. 이 바로 대림중앙시장 여기를 갈 겁니다. 여기를 가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올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뭐 중요한 곳에서 시작하는 만큼 빨리 한번 네. 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교수님, 대림 하면 네. 이 이름의 뜻 자체가 그냥 큰 숲이라는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큰 숲, 네. 그러니까 큰 인물이 나올 거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네. 신대방동의 때 그 대자하고 대자. 신도림동의 림자가 합쳐가지고 대림이 됐습니다. 행정동명으로. 그리고 원래 이 대림동은 네. 우리 저 1964년에 또 가까이 멀지 않아요. 네. 구로공단이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예, 구로공단에 가장 가까운 배후지는 가리봉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블록 사이 나는데, 네. 이 대림동이 바르다면 그런 그, 저희 구로공단에 사는 노동자들 또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거지, 응? 주거지로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970년대부터 이제 마을이 형성됐던 곳입니다. 네. 이 동이 형성됐고 행정동도 나오고 그러나 지금은 이 대림동은 아주 번화가 됐고 사실 대림동 하면 네. 저희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 술 한잔 하러 오고 네. 여기 뭐 이제 요리집들이 이제 제법 있으니까 여기 지금 어디, 이제 우리가 9번 출구에 왔고 네. 여기가 지금 이 코너에 하나은행이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사라졌나? 아니요, 그래 지금 이 건물이 새로 공사했는데, 공사했는데. 예, 예. 자, 교수님, 저희가 지금 하나은행 앞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예. 굳이 여기를 설명을 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이 하나은행은 원래는 하나입니다, 글자가. 그쵸?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한아. 한국과 아시아 그렇게 써 있어요. 한아은행이라고. 네. 이거는 중국 동포들을 위한 중국인들을 위한 표기예요. 네. 표기고 거기 아래 보면은 요 아래 보면 중국인 뭐 전용 창구라고 써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요일 날 영업을 합니다. 보통 일요일 날 영업을 은행은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중국 동포들 일하는 분들이 토요일까지 일을 하거든요. 일요일 하루만 쉬어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일을 한 돈을 네. 모아서 일요일날 이제 중국에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직원도 중국 동포가 있어요. 직원이. 그래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다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와 있는 겁니다. 대림동 자체가 사실 하나의 뭐 차이나타운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거네요. 중국에서 볼 때는 차이나타운이고 네. 우리 동포들이나 우리 연구자가 볼 때는 중국 동포타운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많은 젊은이들까지 방문하게 된 것은 네. 여기에 중국 동포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자연
자연스럽게 중국 동포타운, 차이나타운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차선 한번 이동해볼까요? 다음은 우리 이제 12번 출구를 갑니다. 자, 교수님, 예. 저희가 이동을 해서 12번 출구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여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대림역은 예. 2호선과 7호선이 환승한 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8번 출구는 2호선이 라인이고, 그렇죠. 이 12번 출구는 주로가 7호선이에요. 예. 그리고 이 12번 출구가 바로 이 대림동의 핵심 지역, 이 대림중앙시를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길목에 있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주말 되면은 여기 사람의 인산인해입니다. 꽉 차요. 아. 정말 꽉 찹니다. 꽉 차고 네. 그래서 여기 대림 사람들이 이 대림역 12번 출구가 출구해서 네. 다들 이제는 출발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유명해졌는데 네. 또 그 유명해진 이유가 영화 청년 경찰 2007년 네. 나왔는데 네. 청년 경찰에서 이 12번 출구가 보여지고 안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8번 출구도 의미가 있고 네. 또 12번 출구는 새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하는 거. 그러면 저희가 그 영화에 나왔던 장면처럼 해서 네. 쭉 한번 그 길 따라 한번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그러죠. 네, 네. 가보시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사실 그 전에는 12번 출구에 대한 이슈는 딱히 없었는데 네. 뭐 청년 경찰이라는 그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이 이슈화 되면서 조금 더 사람들 인식에는 깊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아니, 원래 12번 출구는 네. 여기 지금 알다시피 이제 꽤 큰 길 아닙니까? 네, 차가 다니는 길이에요. 네, 네.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가면 이제 시장이 나오는데 네. 여기에 이 양쪽 건물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건 이제 다른 동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 온 것 같아요. 보면은 모든 간판들이 다 한자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연길 서시장, 연길의 가장 큰 서시장을 연상하는 이름 간판과 함께 소연변이다, 작은 연변이다 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저 해바라기 보통 우리는 잘 안 먹잖아요. 가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오리알 별로 안 먹잖아요. 네. 오리알 있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옥수수 국수 잘 먹습니까? 여기는 아니요, 아니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에서. 오리알도 신기한데. 예. 아, 그리고 여기 월병도 있잖아요. 월병도 있고. 응?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저게 저 영채라는 것인데 김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야채들이 한국 분들도 먹지만은 특별히 중국 동포들이 꼭 먹게 되는 그런 식탁에서 만드는 그 재료가 다 팔고 그러니까 있죠. 중국에 있는 식재료들이 사실 여기 다 있네요. 그래서 시장 안에는. 그럼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순대잖아요. 아. 이게 찹쌀 순대라고 하는 것인데, 응? 우리하고 순대가 좀 다릅니다. 응? 이 모습도 그렇고 또 이런 음식들 좀 이게 흔히 말하면 길거리 음식인데 네네. 길거리 음식이라 그냥 뭐 군 것쯤 하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입니다. 식사 대용. 예. 왜냐면 또 낮에도 먹을 수 있지만 우리 중국에서는 아침에 집에서 밥을 하지 않고 응? 나가면서 먹고 가요. 그런 것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또 일찍 출근하시니까 네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자, 교수님, 저희가 이제 시장 앞에 대림 중앙시장 앞에 왔는데요. 네. 저 여기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재미난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실 거죠? 예. 이 대림중앙시장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지금 한국에 여러 군데 많이 살고 있는데 네. 각 그 지역의 한국인들과 관계가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여기는 정말 좋은 그 케이스고 네. 그리고 이따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청결하게 애를 쓰고 있고 네. 여기 코로나 나오면서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정말 이 방역 위상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한번 시장 구경 해보실게요. 예, 그렇죠. 네. 박사님께서 여기 대림동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대림동에서 살면서 약 15년 정도 살면서 대림동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저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림동에 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범위 내에서 대림동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고 또 대림동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과 또 이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면서 문제점들도 도출하고 해결 방안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좀 발전이 되어서 우리 어느 서울 어느 지역, 대한민국 어느 지역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수님, 뭐 여기저기 지금 많은 먹거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저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장모님 반찬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우리 한국 분이 하는 가게고요. 네네. 뭐 이쪽에 보면 링궁즈 맨관해가지고 벌써 딱 느낌이 오잖아요. 여기는 중국 동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상인들, 중국 동포 상인들이 네. 서로 공존을 하면서 네네. 지역의 어떤 뭐랄까 발전? 네. 그래서 이 대림중앙시장이 지금 아주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오고 있고 네. 특히 주말에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많이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예. 여기는 또 이제 특별한 것은 네. 이 중국 동포와 한국 상인들이 서로 잘 공존하고 있다는 거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도착합니다만은 네. 여기 이제 원래 주차장인데 네. 여기 한우리 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건물이 생겼어요. 한우리. 예, 네, 한우리 문화센터. 네. 그러니까 이 대림이동이 어떤 문화기관이 없는데, 거기 문화활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그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고, 여기 한우리 문화센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대림중앙시장, 응? 이런 그 설명과 함께. 단장님, 저희가 한우리 문화센터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육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주차장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네. 이곳은 원래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주차장이었어요. 시설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3층으로 올려서 1층이랑 2층은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네네. 하고 있고 네네. 3층은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면서 그 시장 사업단이 여기 있었어요. 아. 저희 사무실이 이곳에 같이 공생하는 그런 네. 형태였어요. 작년까지 역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주로 추진을 하셨나요? 특별히 대림동이라는 곳은 다른 여타 지역과 달리 굉장히 특색 있고 좀 컨셉이 확실한 그런 곳이잖아요. 다른 곳과 차이가 나는 그런 곳이어서 네. 저희가 추구했던 것은 어쨌든 간에 중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어쨌든 차이가 나는 다른 곳에 네. 차이 나는 대림중앙시장을 굉장히 많이 추구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네,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옛날에 60년대 70년대 LA에 대한 나성에 대한 이렇게 환상이나 이런 맞죠. 꿈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또한 그 두 곳에 살면서 나성에 대한 우리가 가졌던 나성에 대한 그런 꿈 또 희망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분들로 하여금 대림동에 대한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드림을 꿈꾸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역할을 대림동이 잘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사랑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 공원이요? 예. 어린이는 안 보이는데요. 아, 저기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어른이고 그것도 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국 동포들이요. 우리 한국 노인들하고 같은 이 저 경로당에 안 됩니다. 왜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면 6.25 그러면은 우리는 당연히 저 이렇게 남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연변에서 계신 분들은 반대로 배웠거든요. 그리고 6.25 때에 한국 전쟁 때에 네. 연변에 있는 우리 중국 동포들이 소위 말하면 중국 군대로 네. 참전을 했어요. 그렇죠, 항미 원조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충돌이 많은 거 아니냐 싶은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생활 문화가. 그렇죠, 우리 한국 노인들은 고스톱을 하지만 여기 분들은 마작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다 우리 중국 동포들이에요. 여기가 바로 이제 대동초등학교인데 네네. 여기는 우리나라 축구의 명문입니다. 축구의 명문? 예. 이영하라든가 이런 축구 스타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곳이네요. 예, 전국에서 축구 유학을 여기 보냅니다. 아하. 그 전국에 있는 그 이 학부형들이 이쪽에 5학년, 6학년들이 다 보내요. 아, 저도 이 학교를 다녔어야 했네요. 그런데 이 학교는 학생들의 60%, 70%가 중국 동포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서울시가 가장 중요시하는 다문화 특별학급이 여기입니다. 교수님과 나랑 열심히 걸어가는 모습 찍어줘요. 교수님 자꾸 날 두고 가시네요. 이러면서 막. 들어가시죠. 예, 갑시다. 제가 대림동을 안내할 때, 학생들 할 때,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서울국제학원입니다. 서울국제학원. 네, 안녕하세요. 서울국제학원의 원장 문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학원은 어떤 공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생들, 일단 교육 대상이 주로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에요. 네,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고 그 학생들이 조기 유학을 온 학생들이에요. 조기 유학? 다시 말하면 초중고의 고 1대부터 한국에 유학 오는 거예요. 보통 유학하면 대학교에 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런데 이 학생들은 초중고 때 벌써 이미 한국에 유학 오는 거예요. 저기 여기 중요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주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학을 부모들은 중국에 있고 아이만 보내는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미 부모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가 자녀들을 데려오고 또 같이 오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원장님 말씀은 그 유학이라는 말이 좀 넓다. 얘기를. 네. 앞으로의 또 원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최근에도 그 칼럼에 이민 교육을 말한다 이런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서 얘기했듯이 유학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는 온학이 될 거다. 온이라는 게 이제 온라인 이런 얘기거든요. 꼭 어디에 머문다는 그쵸, 그쵸. 의미보다도 유학은 원래 어디 어떤 곳에 특별한 곳에 가서 일정한 기간에 머물면서 그쵸, 공부를 그쵸.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좋지만 백문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듯이 백문불여일견. 예, 그런 것도 계속 가겠지만 거기에 추가되어서 온 학이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새로운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정말 이제 로컬이지만 글로벌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저는 믿음과 함께 저는 앞으로 기대가 많이 듭니다. 중국 동포들이 여기 와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이 제 나라라고 생각하고 좀 변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누구 한 사람이 하면 옆에서도 같이 따라서 이거 동참해 주는 게 이게 아마 앞으로 방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대림동에 꼭 잘 바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이 동네에서 혹은 동포사회 이웃끼리 이렇게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지내고들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해오셨던 부분들이 사실 이 지역 주민의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결과를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림동은 우리 지금 다문화를 넘어서 상호문화사회로 우리 한국사회가 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가장 지금 모델이 되고 있다. 모델로 가고 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저 집거하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뿐 아니라 여기에 살고 있는 한국 주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참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고맙고. 네. 그러면 오늘 이거로서 저희가 촬영을 마치고요. 네. 교수님과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